네, 가정법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핵무장을 첫 거론한 미국. 그리고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때리기 위한 그 훈련 차원에서 전투기 100대가 한국과 미국 공군이 출동시켰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었던 청문회부터 얘기를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앞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될 빈센트 장군입니다. 듣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will no longer provide them with a nuclear umbrella would motivate them to then develop nuclear capability, wouldn't you think? Senator, I think they would have to contemplate that. To maintain their own security, that question would likely come up. The Republic of Korea is carrying a significant load and is dedicated to our presence there, and I would give two examples of that. The first is that they pay about 50% of our personnel costs of being there. 자, 신석구 차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네요. 자, 일단 미국에서는 군인도 청문회를 저렇게 해서 사령관을 내보내나 보죠? 네, 미국 상원에서 이제 네. 각종 그 고위공직자들 인준청문회 하는데요. 네. 예, 주한미군 사령관도 거기 포함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성 장군, 지금 보이는 분, 최초의 흑인인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될 뿐인데, 자, 묘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저 미국은 저 전 세계를 6개로 나눠서 6명의 사령관을 두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세계의 특수사령부가 있어서 9개 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나토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전투사령부인데 거기에 가는 사령관은 국회에서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위직 현역 군인인데요. 별 4개입니다. 자, 존 맥케인, 2000몇 년인가요? 2008년도에 대선 후보였었던 공화당 후보라 유력 정치인인데 질문이 이렇게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할 것 같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죠. 네. 거기 그 질문에 대해서 빈센트 브룩스 내정자가 한국이 만약에 그렇다면 네.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검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단 하나쯤 점검할게요.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확장 억제 전략에 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은 핵무장하지 마라.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제공해 주겠다. 필요시에. 그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인데 거기에 따라서 핵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 핵우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네. 그럴 것 같다는 답변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반응이 많은데 저는 네.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네. 우선 존 맥케인 의원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를 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맥케인을 정면으로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맥케인 네. 의원은 베트남 전쟁 때 5년 동안 포로가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한 자랑거리였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트럼프가 나는 포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진짜 용 좋아한다고 한판 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의식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공화당에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아마 맥케인은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당신 말대로 한국에 핵무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에 핵무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 유도된 답변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한국에 핵무장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 해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요, 빈센트 브룩스 지명자가 아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그 핵 우산을 계속 제공할 거다 뭐 이렇게 핵 무장을 검토해야 될 것이란 말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 미 육군하고 미군 전체가 아마 트럼프랑 매우 불편해질 겁니다. 네. 그거는 그 과거에 카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군이 굉장히 불편해갖고 그 당시 참모장을 하던 누굽니까? 그분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공개적으로 회담을 하면서 반대를 했었죠. 기자회견에서. 네.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미 군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확 누르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명자의 발언을 좀 잘라서 봤기 때문인데요. 그 네. 어느 전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핵무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네.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전체적인 뉘앙스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할 것이기 네. 때문에 네. 한국은 핵무장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핵무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자, 5월 달 전후로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정부 판단이 되나 보죠? 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네. 저기 정보자산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 만탑산, 그 풍계리 쪽에 그 산 덩어리가 우리 북한산보다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군데에서
굴을 뚫어놓고 들락날락거리는 게 포착되는 모양이라서요. 네. 북한은 지난번 4차 핵실험까지 해갖고 거의 그 인공 원소들, 즉 핵실험했을 때만 나오는 그 원소들이 거의 바깥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방사능 우려를 해서 5차 핵실험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지금 이번에 무수단이 실패했고 네.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일, 그다음에 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조만간 할 겁니다. 네. 압박을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압박은 하고 싶은데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 새롭게 오면요. 그 역할. 근데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개의 모자를 쓴다는 표현을 통해 여러 가지 역할이 동시에 부여되나 보죠? 굉장히 큰 역할을 쓰죠. 가장 큰 거는 아마 유엔군, 전 세계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유엔군 네. 사령관 직책을 이분이 겸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는 사실상 그 지금은 굉장히 약해져서 그 밑에 조직원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유엔 16개국 무관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원들이 전투 병력이 없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약해지니까 우리가 한미 연합사를 만들었는데 연합사 사령관을 한다.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전투부대 전체, 그다음에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전체, 그다음에 미국에서 유사시 한 60만 정도가 병력이 최대 올 거로 보이는데 그 부대 전체 해갖고 도합 200만 예비 전력까지 포함하면 전시에는 한 300만 이상의 전투 병력을 지휘하는 아마 미군 전체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사령관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최고 장교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하고 수시로 만나 회의할 게 많은데 바로 만날 네. 수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행하는 주한미군 미국의 합참의장을 대행하는 역할까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일단 저 이 말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될 이 지명자의 발언 때문에 아 혹시 이런 말 자체가 실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말 자체가 어쨌건 중국을 좀 압박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올 1월 달 수소폭탄 실험이 있었던 이후에 다양한 핵무장 주장이 나왔습니다. 역시 주장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것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당시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한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북한의 가공할 공포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인 핵과 미사일로 응징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의 그 이상을 넘어서 핵 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핵을 살 수만 있으면 사설에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핵을 갖고 이제 미국의 미군의 전술핵이 있었다 이제 뺀 지 벌써 25년 다 돼가는데 자 이런 노력 이제 정치인들이 계속해 떠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략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미국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죠. 하지만 네. 일부에서는 한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필요하다. 네. 한국에서도 강온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네. 미국이 정신 차리고 야 한국에서 저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워싱턴에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중국이 북한이 네 차례나 핵실험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계속 네. 방기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할 때는 만장일치로 참여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5차 핵실험이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맥케인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네. 중국을 자각하기 위한 계산까지 넣어서 저런 답변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5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한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한미 양국 공군이 군산 그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이제 아 이런군 하실 텐데 예년에 했던 훈련이지만 규모를 좀 키운 것 같은데요. 키웠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한미 공군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맥스 썬더 훈련인데요. 이번에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북 군산비행장에서 한미연합 훈련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촬영한 모습인데요. 저 맥스 썬더 훈련이 그 미 공군이 주최하는 훈련 중에 굉장히 큰 겁니다. 제일 큰 거는 알래스카에서 하는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제외하면 아마 미국이 하는 훈련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뭔가 하면 공군이 상당히 육군 포병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네. 공군 전투 중에 최고의 꽃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대규모 편대군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폭격기, 전투기, 그 다음 공중
저 뭡니까 그 PSI 네. 그 급유기가 붙어가지고요. 자 지금 보이는 거 네 대 전투기인데 저게 한국 공군, 미군 공군이 같이 있는 건가요? 아 섞여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F-16 같은데요. 네. F-16이네요. KF-16은 우리 거고 미군은 네. F 순수 F-16이죠. 네. 아마 이거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미군 F-16 타기로 했으니까 네. 그 편대부터 선대에서 갖고 지휘 비행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별히 촬영을 위해서 촬영을 위한 별도의 비행기가 따라 붙고 하는 거죠.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어마어마한 공격입니다. 이거는 뭐 핵 공격 다음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뭐 철봉각이라든지 인민군 지휘소 같은 데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한번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훈련의 날짜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작한 네. 날짜는 4월 15일인데, 네. 바로 그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네. 끝나는 날짜는 29일인데,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지나서 있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로부터 4월 25일 인민군 당 그 창건일 네. 그 사이에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 F-15가 뜨고 하는데 F-15는 600km를 날아가서 한 8톤의 거기는 뭐 엔진이 없는 폭탄만 투하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F-15는 미군이 현재 주한 미 공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F-16은 미군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한데 우리 한국 공군이 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한 게 특이한 거죠. 적의 네. 폭격을 하고 나면 미군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아마 벙커버스터를 투할 겁니다. 자, 100대 전투기가 한미 공군에서 모두 출격했는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번에 유독 크다 그러던데요. 100대라 그러면요. 공군 한 개 전투 비행단인데요. 100대의 네. 전투기를 띄우려면요. 순차적으로 띄우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무장을 동시에 달아줘야 되죠. 그다음에 네. 100대의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한 대가 보통 한 20개의 표적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럼 몇 개입니까? 2,000개의 표적을 한꺼번에 날리는 거거든요. 네. 복잡한 계산이 다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돼갖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저거는 대단한 공군.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한 10나라 정도 공군만 할까 말까 그리고 미국 빼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미 국무부 부장관까지 한국에 와서 우리 당국자들과 회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북한이 5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나 보죠? 지금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같은 그 관측이 나오는 걸 보면 풍계리에서 북한이 대놓고 그 한미 정찰 위성 앞에서 막 그 진짜 할 것처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핵실험 할지 안 할지는 김정일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근데요, 지금 이거 해볼게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대니얼 러셀 차관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 국무부 차관보 최고위급은 아닙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을 책임지는 이 차관보의 발언인데 한미일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던 표현이에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고요. 말은 네. 점잖게 했는데 이게 언어가 어떤 뜻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리수용 북한 외교부 외무상이죠. 미국 가가지고 뭐 회담하고 싶다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 직전에 보게 되면 북한은 워싱턴 불바다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 차관보가 나와서 점잖게 한마디 경고했었는데 계속 한 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 대응 조치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북한이 무수단을 쐈는데 무수단이 제대로 날아갔으면 일본 열도를 넘어갔을 것이고 그건 네. 아마 핵실험보다 더 큰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날 무수단이 폭발한 거를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중 요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 자체 폭발이 아니라 요격당한 거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거죠. 지금 이제 지난 3월 초에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나왔다가 하나가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고장이냐 아니면 미국 잠수함이 격침시킨 거냐 더불어 이번에 무수단이 공중 폭발한 거를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미국이 누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거론했는데 저 북한은 툭 하면은 뭐 전쟁 얘기하지만 미국은 쉽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교체가 되는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의외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요. 참고로 지난주까지인가요? 네.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했던 군수 지원한 중에 탄약함들이 있습니다. 네. 탄약함이 미군이 10척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IS 작교에서 그쪽에 한 3척인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키에 리졸브 연습 등 할 때 4척이 여기 왔었는데요. 네. 그 4척이 지금 일본 정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차관보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핵실험 할 경우에는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이것도 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어쨌건 5월 당대회라는 행사가 7일 날 열리는데 그 행사 전후로 만약에 5차 도발한다면 새로운 국면에 빠져들 겁니다. 한반도 앞날 정말 예상하기 힘든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을 통해 한반도 관련된 안보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우 편집위원 그리고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호 사장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